안녕하세요. 도칠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갈적 꼭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공갈적 꼭지. 그러면 이 공갈적 꼭지는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기들이 빨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손빨기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갈적 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공갈적 꼭지를 사용함으로써 아가들의 빨고자 하는 욕구 충족으로 정서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 도치파파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아가들에게도 입에 맞는 공갈적 꼭지를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이 공갈적 꼭지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아가들이 모든 공갈적 꼭지를 무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입에 맞고 사이즈에 맞는 공갈적 꼭지를 찾아주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치파파는 이 많고 많은 공갈적 꼭지 중에서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국민 공갈적 꼭지 다섯 종류를 찾아서 우리 똑똑이에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똑똑이가 어떤 공갈적 꼭지를 좋아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모두 똑똑이를 불러볼까요? 똑똑아!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공갈적 꼭지는 필립스사의 아벤트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전체가 실리콘 재질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전혀 없어요. 안 보여요.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이 공갈적 꼭지는 0개월에서 3개월까지 쓰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이번 두 번째 제품은 유피스의 둥글둥글 놀이개 젖꼭지라고 해요. 이 제품은 0세에서 24개월 돌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을 보면 플라스틱의 전면부는 플라스틱 보이죠? 이렇게 달랑달랑. 그리고 뒤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한번 사용하고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참고 더 거부를 그냥 거부. 세 번째 공갈적 꼭지는 피존사의 공갈적 꼭지입니다. 공갈적 꼭지가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어때? 피존. 뭐가 안 맞아? 먹어봐. 쭉쭉쭉쭉. 네 번째 공갈적 꼭지는 수아비넥스라는 공갈적 꼭지예요. 이게 스페인 건데. 이 공갈적 꼭지의 특징은 이 플라스틱에 아주 가볍고 디자인이 엄청 깔끔해요. 심플하고. 근데 이 공갈적 꼭지의 특징은 이 젖꼭지
저 꼭지가 천연곰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하거든요. 이게 노래끼리 하죠. 이게 천연곰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누르지 마. 다섯 번째 소개시켜드릴 공갈족국지는 콤비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 당연히 가볍고요. 입에 딱 오므러지게 사이즈가 딱 타원형으로 꼬여 있어서. 근데 이 공갈족국지의 특징은 이 젖꼭지 모양이 상당히 스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스푼. 우리 스푼 먹을 때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각져가지고, 이 제가 지금 다섯 제품 중에서 가장 젖꼭지 모양이 특이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유, 뭐야, 잘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도치파파의 육아TV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